안녕하세요. MTN 한결사단의 신은경입니다. 자, 오늘 이 시간에는요, 오늘 시장에서 나름 화두가 됐었던 이슈였습니다. 바로 이 석유화학주 관련된 이야기인데요. 이 과연 화학 업종을 지금이라도 춤에 들어가야 되나, 혹은 조금 더 관망을 해야 되나에 대한 관점에 대해서 조금 더 객관적인 시각에서 화학 업종을 좀 바라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그 이야기 속으로 함께 들어가 볼 텐데요. 화면에 보고 계신 게이 화학 업종의 차트입니다. 사실 화학 업종은 제가 스토리텔링 시간에서 처음 다루는 주제 아니죠. 지난번에도 한번 다뤘었는데요. 처음에 2008년도 이후에 리먼 브라더스 파산, 그리고 세계 금융위기 이후부터 한번 저점을 찍고, 그 다음부터는요, 중국 시장 내에서도 돈을 풀기 시작합니다. 그에 따라서 국내 시장 내에서도 화학 제품에 대한 수요가 엄청나게 늘어나면서 화학 업종 차트도 꾸준하게 상승세를 보이기 시작하는데요. 우리나라의 화학 기업을 키웠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 이 중국 시장 내 흐름들을 좀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 2009년도에 중국은요, 우리나라 석유화학 제품을 흡입하는 왕손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 였는데요. 어느 정도인지 한번 보면 한국의 전체 수출 물량 중에 51.5%를 중국에서 수입을 해갔습니다. 쉽게 이야기하면 10개 제품을 우리나라에서 생산을 하면 5개 제품을 중국에서 수입을 해갔는데 그 5개 제품이 전부 다 석유화학 제품이었다는 거죠. 자, 그만큼 중국 시장 내에서 수요가 늘어나면서 국내 시장에서는 만들기만 하면 중국에서 사가니까 지속적으로 공장을 증설하기 시작하고 그리고 외형 성장이 꾸준하게 이어집니다. 자, 하지만 이런 외형 성장의 흐름들도 2011년부터 해서 본격적으로 이제 비수기를 맞이하게 되는데요. 이때부터 해서 중국 경기가 조금씩 침체하기 시작하죠. 자, LG화학을 비롯해서 우리나라 화학 업종들이 대부분 중국 시장 때문에 상승했다라고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중국 시장의 경기 침체의 경우에는 분명 화학 업종에게는 별로 좋은 소식만큼은 아닐 겁니다. 자, 그때 이후로부터 계속해서 하락을 하다가 이제 바닥권에서 조금씩 반등의 기세가 나오고 있는 상황이죠. 다시 한번 더, 2009년도에 이 화려한 전성기를 꿈꾸고 있는 게 현재 화학주의 현 주소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하지만 분명 상황은 예전과 많이 달라졌습니다. 무슨 뜻이냐면, 이전에는 중국 시장 내 석유화학 제품을 우리나라에서 전부 다 공급을 했었다면, 요즘 시장에서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무슨 말이냐? 지금 현재 유럽 시장 내에서 경기 침체 흐름들이 이어지고 있어요. 자, 중동 시장에서 만들었었던 이 물량들이 이전에 유럽 국가로 갔었다가 유럽 시장 내에서 수요가 줄어드니까 아시아 시장 내에서 가장 큰 손인 중국 시장 쪽으로 물량이 유입되고 있습니다. 자, 국내 시장에 있는 석유화학 제품이 아무리 질이 좋다 한들 지금 중동에서 생산하는 비용, 가격 경쟁력에서 이미 밀려버려요. 생산 비용이 국내 업체에 비해서 3분의 1에서 4분의 1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가격 경쟁력에서 뒤처진다라는 부분입니다. 자, 그렇다면 지금 현재 중국에서 다시 수요가 늘어난다고 하더라도 2008년에 달았었던 그 날개를 다시 달기는 어렵다라는 측면으로 보셔야 될 텐데, 그나마 지금 시장에서 한 가지 돌고 있는 긍정적인 호재들 중에 한 가지는 바로 국제 유가 상승이고요. 두 번째는 중국의 금리 인하에 대한 이슈입니다. 자, 하나씩 좀 살펴볼게요. 중국의 국제 유가 상승이 어떤 부분들? 자, 국제 유가 상승에 대한 부분들 좀 봤을 때 지금 서부 텍사스산 원유입니다. 지금 가격대가 지금 꾸준하게 상승 흐름들을 타고 있는데요. 6월 말에 저점을 찍고 반등을 하고 있어요. 자, 이렇게 지금 현재 국제 유가의 상승에 대한 부분들은 단기적으로 봤을 때 석유화학 기업들에게는 분명히 좋습니다. 왜냐하면 그 이전에 물량도 수입해온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단기 시세 차익을 좀볼수 있어요. 하지만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수요 회복에 대한 부분들이 둔화될 수 있다라는 측면들, 그리고 가격 역시도 마진이 좀 떨어진다라는 측면에서는 석유화학 기업들에게도 별로 좋지만은 않다라는 측면 기억을 하시고요. 자, 두 번째 중국의 금리 인하에 대한 부분들을 봅시다. 사실 중국의 금리 인하에 대한 부분들은요, 우리가 두 가지 측면에서 생각을 해야 됩니다. 분명 중국 시장 내에서 강한 경기 부양에 대한 기대감으로 우리가 받아들일 수도 있겠지만, 또 한편으로 봤을 때는 지금 중국 상해 종합지수거든요. 지금 지속적으로 중국 지수도 우리나라 못지않게 바닥을 찾지 못하고 하락하는 흐름들이 나타나고 있다는 거죠. 즉, 지수가 좋지 않고 경제가 나빠질수록 추가 부양책에 대한 기대감이 늘어날 수는 있지만, 여기서 하지만입니다. 지금 이번에 원자바오 중국 총리가 중국 경제가 상대적으로 큰 하강 압력을 받고 있다라는 거, 경기 둔화에 대한 우려감이 그만큼 심각하다라는 겁니다. 이번에 중국에서 한달 동안에 두 번의 금리 인하를 했던 건 굉장히 이례적인 일임에도 불구하고
추가적인 경기 부양에 대한 기대감을 가질 수도 있겠지만 또 반대로 생각해 보면 그만큼 중국의 경기 침체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라는 걸 의미하거든요. 자, 이번에 발표됐었던 중국의 GDP 성장률 글자가 좀 작아서 안 보이실 수도 있겠는데요. 7.6%입니다. 어느 정도 시장의 예상치와 부합하긴 했습니다만 분명 6분기 연속으로 하락하고 있다라는 것. 중국 시장이 점점 하락 침체 국면으로 접어들어가고 있다는 것에는 우리가 따로 토를 달 수 없는 부분들이 되겠죠. 결국에는 중국 시장의 수요가 다시 살아나야지 국내 화학 업종 역시도 함께 살아날 수가 있는데 현재는 그 바닥권을 통과하는 과정이지 바닥을 확인을 다 했던 과정은 아니라는 측면입니다. 자, 우선은 화학 업종을 봤을 때요. 2분기가 거의 최악이었어요. 유가가 안정되기 시작하면서 업황이 2분기보다는 3분기보다는 4분기로 갈수록 조금씩 회복될 수 있는 기조를 보일 것이다 라는 측면은 분명히 긍정적입니다. 자, 하지만 과거 2009년 10년과 같은 랠리를 이어가기에는 분명히 좀 제한적일 수 있다라는 측면을 먼저 기억을 하시고요. 또 하나 더는 바로 이겁니다. 미국에서 셰일가스 개발을 본격화를 했어요. 이 셰일가스가 뭐냐면 오랜 세월 동안 모래나 진흙이 쌓여서 만들어지는 이 굳은 암석, 이 셰일층이라고 하는데 거기서 나오는 천연가스를 이야기합니다. 즉 새로운 대체 에너지가 생기게 되면서 향후 정유나 석유화학 시장의 패러다임 자체가 바뀌게 된다라는 측면에서도 앞으로 불확실성이 조금 더 커질 수 있다라는 측면인 거죠. 자, 그렇다면 투자 포커스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전부 다 감안했을 때 우리가 석유화학 업종을 투자했을 때 어떤 부분들을 좀 고려를 해봐야 되는가. 첫 번째는 수급에 의한 상승이 지금 지속이 되고 있는 상황이죠. 바닥권에서 기관계의 매수세가 들어오고 있지만 단지 수급에 의한 상승은 제한적일 수 있다라는 측면입니다. 두 번째는요. 업황 회복이 같이 들어와줘야 되는데 아직까지 업황 회복을 논하기에는 좀 어려운 단계입니다. 분명 하반기로 갈수록 수요가 더 개선될 수 있다라는 측면은 맞지만 아직까지는 바닥을 통과하고 있는 지점이고요. 바닥의 마무리 단계로 보기에는 약간 어려울 수 있다라는 것. 그리고 2000년도 초반이죠. 2000년도 초반과 그리고 리먼브라더스 사태 이후에 그리고 2010년과 2011년 때까지의 상황은 지금 분명히 다르다라는 것. 아까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렸습니다만 이제 중동 지역에 있는 물량과 지금 경쟁을 해야 되는 상황이에요. 자, 그렇기 때문에 지금 단기적인 접근은 여전히 유효하다라는 측면에서 말씀드리겠지만 여전히 중장기적인 저점 공략은 조금 더 여러분들이 관망의 자세를 취할 필요가 있겠다라는 측면에서 석유화학 흐름들을 함께 살펴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시장 내에서 좀 크게 이슈가 됐었던 석유화학 업종을 한번 다뤄봤는데요. 지난번 의견과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지난번에서 제가 한 달 전쯤에 이 자리에서 석유화학 업종을 한번 다룬 적이 있었는데요. 그때 당시에도 단기적인 접근은 유효하지만 중장기적인 접근은 아직은 좀 더 기다려보자라고 말씀드렸는데 아직까지도 그 관점 유효합니다. 조금 더 지켜보셨으면 좋겠고요. 지금 현재 바닥권까지 와 있는 상황이지만 추가 매수보다는 조금 더 관망을 그리고 아래쪽에서 더 매수를 하고 싶으신 분들 역시도 반등 여부 확인하시고 그 다음에 업황 회복 여부 확인하시는 전략이 좋겠습니다. 자, 조금 더 자세한 내용은요. 내일장 종목 특선 카페에서 다시 한번 더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